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요. 물론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길을 마음껏 관리하시고 아울러 서울 축제에 참여하는 행운을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여 점을 지금 현재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전시를 하도록 이어난 2015년 영남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개최를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고 평소 지역사회 공헌과 자원봉사에 헌신하여 때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9월 15일 2015년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영남위원회 위원장 김태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뜨거운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2015 영남장애인문화예술축제에 참여하신 내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회를 주관한 영남문화예술축제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서가,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에너지를 발산하여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와 장애인 2015 장애인 문화예술축제가 구름 한 줌 없이 파랗게 펼쳐진 하늘이 점점 드높아져가는 계절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하의 사단법인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40여 개가 되는 것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애인 문화예술축제가 올해로 7회째인데 지방축제를 연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데입니다. 이 바다와 도시 백사장이 같이 끼고 있는 이 해안가에서 이리 좋은 문화축제를 포항에서 열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정부의 소식. 내드겨. 아, 내드겨.
Thank you.
거기서 보니까 전부 잘생겼죠? 예, 노래하신 분들이. 예, 예, 스님이 심사를 맡다 보니까 또 위원장 저는 뭐 사실상 뭐 노래도 부르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 심사 조금 이렇게 부탁드린다 그래서 예,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참 이 심사라는 것이 그래요. 다 노래를 잘 부르신 분이고 이 노래라는 것이 그렇죠? 목으로서 부르는 노래도 있고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도 있고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도 있죠. 우리가 예, 가수들은 보통 보면 목으로서 노래 부르죠. 아름답게 부르고 박자 맞추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마음의 노래란 말이에요. 심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심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심사가 잘 됐는지 내가 지정인 사람이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발표. 예, 오늘 노래자랑에 총으로 아마 다섯 분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예, 먼저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런 순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5등부터 이렇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5등은 금정고무신을 부르신 옥상호씨, 그 다음 4등은 사랑의 눈동자를 부르신 임상범씨, 그 다음에 3등은 흙에 살리라 이상호씨, 그리고 2등은 색사기를 부르신 장량자씨, 그리고 1등은 이번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슴으로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1등을 드렸습니다. 못 잊을 사랑을 부르신 김태훈 씨.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5등의 김준영 공동추진 위원장님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자, 5등 내려가서 오시죠. 저 상 예, 4등. 자, 5등, 우리 김태욱 회장, 김준영 공동추진위원장께서 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럼 5등, 예, 이거 일살입니까? 예. 예, 사진 한번 찍어주시오. 예, 고맙습니다. 4등. 예, 4등. 예, 4등살 받겠습니다. 한번. 예, 예. 자, 사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5등, 4등을 시상식을 우리 김준영 공동추진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3등은 대성사 운봉스님께서 시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 예, 다용도 왕 대 피자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등은 뉘병번 김태욱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용성 의원님께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등 누구세요? 예. 예. 예, 사진들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등. 예, 아까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CD를 두 장 드린 형님입니다. 예, 이건 5천만 원짜리 LG에서 나온 전자레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는 1등 하신 분의 제...